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울산 지역도 학교 졸업식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됐습니다. 가족들도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꽃을 파는 상인도 졸업생과 학부모들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. 윤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. 졸업식이 열린 한 중학교. 졸업 축하 꽃다발을 파는 상인들이 나와 있지만 꽃을 사는 사람은 크게 줄었습니다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학교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면서 학부모도 학교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한50% 정도는 안 되겠나 이랬는데 지금 거의 못 팔았거든요. 예, 이런 상태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학부모들 와가지고 구입을 안 한다면 정말 70, 80%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. 졸업식도 강당이 아니라 각 반별 교실에서 열렸습니다. 칠판에 졸업 축하 현수막을 걸어놓고 교실의 모니터를 통해 졸업식이 진행됩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축하해주는 가족도 참석을 하지 못하고 아주 아쉽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한편으로 또 나의 건강을 졸업생들은 가족과 함께 찍은 졸업사진 대신 생중계 졸업식이라는 색다른 추억에 만족해야 했습니다. 간단히 실패한 것 같긴 한데, 부모님 많이 묻어서 추억도 별로 많이 없을 것 같고, 좀 섭섭해한 것 같아요.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미리 꽃다발을 주기도 했지만, 올해 졸업식에선 축하객이 없어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.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학생들의 졸업식 풍경마저 바꾸고 있습니다. UBC 뉴스 윤종입니다.